그때 IMF 때 뭐 한 번 하한가 치면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네네네.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또 그때 신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장 끝나면 고객 집에 가가지고 돈 회수하러 네, 돈 빨리 넣어달라고 선물을 아, 네. 접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네. 카톡상으로 미팅하는 그런 사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엄청 많아요. 되게 그런 사이트 보고 하는 사람들은 편한 분들은 없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어려움을 아, 겪는 분들이에요. 네, 다급한 분들. 그렇습니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하는 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여업체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거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선물을 네. 선택한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1년 멘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전에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사연을 보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왔고요.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나무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업투자 형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60대 중반입니다. 아, 그 해외 선물 하신 지가 좀 어떻게 되시죠? 해외 선물은 한 지가 네. 얼마 안 돼요. 지금 6개월 도 안 돼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이제 주식하고 네. 옵션을 하다가 네. 유튜브에서 네. 쭉 보다 보니까 네.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 중에 네. 두 분 정도가 좀 실제적으로 네. 크게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두 개를 보다가 그 중에서 이제 또 오래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대표님 방송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선물을 접하게 되었고요. 실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좀 처음에 좀 나가지고 네네네. 미니를 하려고 하다가 돈 다 빼고 지금 아. 이제 300만원을 또 공부하면서 네. 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주식이랑 선물하신 지가 좀 오래됐죠? 몇 년도부터? 주식은 네. 제가 증권회사에 네. 한 10년 넘게 있었어요. 아 네네네. 증권회사는 대략적으로 90년대 중반쯤부터 중간에서 네. 그 전에는 투자신탁이 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주식은 투자신탁 있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을 한 거는 20년이 넘죠. 그럼 거의 한 1980년, 90년도 그렇죠. 80년대부터 네. 했다고 하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HTS가 막 발달하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요 네. HTS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네. 매매하는 방식이 네네. 주로 이제 객장 나와가지고 전광판을 해가지고 업종별로 해놓고 그 전광판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써서 네, 써가지고 주문 넣으면은 매매하는 방식으로 네. 됐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네네. 그분들은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좀 큰 분들이에요. 아. 그분들은 별로 가격에 연연치 않고 네네. 신문이나 이제 이런 거 보고 종가만 보고 그냥 사달라고 하지 가격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때 막 차트 이런 거는 없었나요? 있었죠. 차트가. 그렸어요. 아 그렸어요? 차트를. 네. 보면은 크게 에이. 인쇄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럼 매일 그거 종가, 저가, 일봉 차트를 매일 그렸죠. 아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신문에 보면 예예. 주식 종가들이 막 적혀서 다음날 신문에 나왔던 그렇죠. 기억이 있거든요. 예. 경기신문 그런... 보면은 예. 네, 다 나왔죠. 아~ 그리고 네. 그렇게 매매를 네.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막 그렇게 단타, 데이트레이딩 이런 거는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팔아야 되겠네요. 당일날도 물론 팔기는 네. 하지만 네. 주로 사가지고 며칠씩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면 그때는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었나요? 지금 HTS 하면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오프라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은 사고 파는데 네. 1.1%인가? 아, 1.1%? 세금까지 해서. 와,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치 1% 정도 됐어요. 아. 그러니까 1%면 1억치만 해도 100만 원이네요. 맞아요. 와, 수준 엄청 비싸네요. 네, 엄청 비쌌어요. 그럼 지금이 좀 더 좋긴 하네요. 사실은. 지금 환경이 훨씬 낫죠. 전 근데 진짜 공감, 그때 당시에도 작전세력 막 이런 게 있었나요? 있죠. 그때가 굉장히 네. 심했죠. 하긴 금융법이 지금이 좀 많이 강화된 거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작전 못 네. 하거든요. 지금은 네. 허수준만 내도 증권회사에서 연락을 네. 하고요. 네. 그때는 막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하고 통정매매하고 그래도 체크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런 시절이 또 있었네요. 네. 있었죠. 요즘에 그러면 거의 잡혀가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요즘에. 그, 처음엔 투신에 계셨다 하셨잖아요. 네, 투자신탁이요. 네. 근데 투신이 중간사보다 좀 더 높지 않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쵸. 투신 같은 경우는 네. 그때 거의 뭐 연봉이 탑이었어요.
대기업 뭐 이런 데 한참 밑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식이 좋아가지고. 네네. 제가 그냥 그때 당시 이제 모 증권사 네. 지점장한테 찾아갔어요. 아, 네. 찾아가서 나 여기 오고 싶은데. 그랬더니 표신이라고 하니까 이 형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친구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야? 뒷조사를 했더라니까. 아, 진짜요? 근데 뭐 뒷조사에도 뭐 성실하고 깨끗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가게 됐죠. 그럼 굳이 증권사로 가신 게 주식 좀 주식이 좋아서 아, 네, 주식이 좋아가지고 네네네. 연봉 같은 거 마이너스 됨에도 불구하고 간 건데 네. 별로 그렇게 네.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네. 원칙적으로 주식 매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투신은 괜찮고요? 투신도 운영부, 아, 기획부, 조사 파트 이런 네네네. 데는 뭐 리포트 같은 거 다 내기 때문에 네네네. 해놓고 네네. 자기 사놓고 아, 저 고객들 자산으로 선주문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지시켜놨죠, 법적으로. 아, 그때 당시에도요? 그럼요. 그거는 금지시켜놔야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연봉이 좀 많이 높으셨나요? 증권사 지점장이 연봉이 궁금해요. 아, 증권사 지점장은 네. 제가 조금 젊어서 했어요. 아, 네. 지점장이 그때 IMF 뭐 하고 뭐 고객 네. 하여튼 좀 트러블이 네. 있고 그래서 네. 얼른 잠적하셨거든.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나이도 어린데 저보고 지점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네. 올바른 형태는 아니었던 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 올바른 일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일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예탁 자산을 중요시하거든요. 네, 네. 자산이 많아야지 아무래도 매매가 아, 많이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예탁 자산 1억인 사람하고 네. 2, 3천인 사람하고 네, 네, 있으면 네. 2, 3천인 사람이 매매가 훨씬 많아요. 아. 매매 금액을 약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게 훨씬 높아요. 아. 근데 이제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네, 네. 한 달에 얼마 해? 아, 그러면 고객에게 좀 더 사나 뭐 거래를 강제로 좀 일으켜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런 게 수수료가 있어요.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런 게 지금은 네. 없지만 네, 예전에는 네, 네. 좀 그게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 네. 제 성격상도 스트레스. 네, 네, 네. 약간 도덕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었죠. 아, 그리고 투자 사연 또 보니까 예. 노트에 크게 멘탈 관리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멘탈 관리가 예, 예. 이제 어떤 심정에서 이렇게 크게 써주셨는지 제가요 지금 매매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실제 매매한 거는 네. 두세 달밖에 안 돼요. 네네. 네. 근데 승률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네네. 네. 70%가 넘게 나오고 네, 평균적으로. 네, 네. 네. 그런데 한 번씩 저는 이제 그분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한번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제 성격이 안 그렇거든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하고 네, 네. 뭐를 사더라도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그런 타입인데 멘탈이 깨지게 되면은 뇌동매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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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원칙이고 뭐고 없이 막 매매를 하게 돼요. 네, 네. 그게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멘탈 관리라고 노트에다 크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은 어느 시점에선 다 동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쪽은 다 아는데 멘탈, 네. 심적으로 손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이 원칙을 지키냐 네,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 본인의 매매 성향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대표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약간 공격적이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다르세요. 아, 그때 네, 근데 공격적이긴 해요. 좀. 네. 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래서 옛날 네. 주식할 때도 절대 네. 분할 매수하고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팔 때도 나눠서 팔고 네.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소위 네. 말하는 대박 이런 게 없죠. 그 대신 깡통 뭐 크게 네. 깨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약간 안정형으로? 예, 네, 안정형이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전 IF 때 예. 증권사 내부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고객 입장하고 네. 이제 직원들 입장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고객 같은 경우는 네. 그때 IMF 때 뭐 한 번 하한가 치면은 그냥 네. 기세 하한가, 점 하한가라고 그러죠. 네, 네, 네. 네. 거기서 뭐 하한가 벗어나질 않아요. 하루 종일 막 잔량이 막 몇 배만 주식 사이고. 다음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네네네네.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또 그때 신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신용 미션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깡통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깡통이 네. 무지하게 많이 나면 그거 다 채워내야 되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가 네. 장 끝나면 고객 집에 가가지고 돈 회수하라. 네, 돈 빨리 넣어달라고 그거 하러 가는 게 일과였어요. 아.
근데 이제 아이메트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에 이거는 네, 전광판이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막 부시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그 증거사에 있는 객장에 있는 전광판이요? 화가 나니까 그러시겠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원래 증권사 직원은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법적으로. 네네. 그런데 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하는데 네. 그때 막 손실 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직원 중에 반 이상이 신용불량 된 것 같아요. 아... 좀 안 좋은 일 네. 당한 사람도 네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국가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극복할 때는 또 기억나세요 혹시? 극복할 때요? 네. 결국은 시드가 남아있는 사람은 극복을 했죠. 그때 깡통차고 이제 그때 이제 증권가가 떠난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고. 네. 그나마 이제 좀 남아가지고 한 사람은 바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 금방 또 복구가 됐나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 굉장히 빨리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하고 네. 딴 나라보다는 훨씬 빨리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금융위기도 빨리 벗어났었죠. 맞아요. 네. 저희는 좀 빨리 그게 된 것 같아요. 네. 국민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혹시 IMF 때 직원들 말고 이제 아 저요? 네. 저는 IMF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별로? 어떻게요? IMF 손실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으로 네. 접근하셔가지고 그리고 네. 많이다 하면은 안 들어가니까 아, 또 그런 경우가 또 있네요. 그 주식을 아까 20년 넘게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증권사에 계실 때 조금 네. 더 유리하게 매매하실 수 있나요? 이게? 그게 진짜 고급 정보? 네, 고급 정보. 네, 진짜 고급 정보란 게 있어요? 고급 정보가요? 네. 개인한테까지 온다고 하면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이제 작전 세력들이 팔 때 흘리는 정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 직접 네. 세력에 가담됐을 경우는 고급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한테도 이제 고급 정보가 오는데 그중에 네. 한 반은 역정보예요. 왜 그렇냐면은 네. 개인들한테 퍼뜨리는 것보다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한테 이거 자격 청산할 때 청산할 때 일부러 소문 좀 뿌리네요. 이거 무조건 가 사라고 이렇게 권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훨씬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있을 때보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선물에 네. 모니터 보고 있으면 팔고 싶고 막 사고 싶고 해가지고 그렇죠. 매매가 빨라지잖아요. 네네네. 증권회사에 있으면 맨날 객장 맨날 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매매 횟수도 빨라지고 회전율도 엄청 네. 높아지고 뭐든지 회전율이 높으면 손실이 수술 때문에.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예. 증권사에 계시면 진짜 주식 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계좌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좀 따라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들 살 때 뭐 샀다 해서 따라가고. 그런 네. 경우도 있었죠. 아, 진짜요? 네, 좀 있었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증권사 네. 근무할 때, 실제적으로 이익 보는 분은 극소수거든요. 1%? 근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사람은 무조건 이익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평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뭐 막 신문 이런 데서 아우성칠 때 1년에 한두 번은 있거든요. 뭐 주식이 바닥이네 뭐 막 그럴 때 나타나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있었어요.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한 5억 해놓고 그냥 가격 따지지 말고 그냥 사다 그래요. 그래놓고 안 나타나요, 아예. 네. 그랬다가 한 20, 30% 올라요, 또 그게. 그러면 이제 그때 와가지고 팔아줘. 그러고서 돈을 싹 빼가요. 그 사람은 항상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인데 아유 저 아줌마 왔어 다 팔아야 돼. 아, 또 항상 상투일 때만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아 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작전세력 말씀이셨는데 주식 방송 되게 많잖아요. 많죠. 거기 나서 추천한 종목도 있잖아요. 예예.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 한번 검색을 왜 추천하길래 근데 보면 거의 고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추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러 이거 넘기려고 그 예전에는요 작전이라는 게 다 성공을 본다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작전도 세력이 1차 세력이 있고 2차 세력이 있는데 1차 세력은 한 배 정도? 그 사람들은 그 대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차에서는 이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2차에서 실패하게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펀드 매니저한테 돈 갖고서 그쪽으로 넘기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투신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트 보는 눈이나 그렇죠. 좀 주식 볼 줄 알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어 그렇구나 한번 보고 검토해보고 자기가 봤을 때도 맞으면 그때 사고. 제일 좋은 거는 네. 공부하고 해가지고 네, 네, 네. 자기가 선택해야지 언제까지 네. 그거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네.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당일날은 추천을 하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왜 네. 올라가냐면 추천하면 사거든 사람들이 아. 다. 그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주식도 오래 하셨고 이제 막 선물 접하시긴 하셨는데 네. 주식이랑 선물 비교했을 때 각각 장단점 이런 게 좀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선물을 네. 선택한 이유가 네. 물론 주식도 ETF 뭐 인버스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네. 있지만 얼마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양방향이 가능한데 옵션은 이게 시간 가치가 워낙 높아가지고 네,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노가 없어져 그렇죠,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선물은 양방향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기 네. 때문에 제가 선물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네.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네.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 네. 같은 경우는 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분석 해야 되지, 기술적인 분석 해야 되지, 그 다음 막 전체적인 네. 동향 보여야 되지. 그쵸. 그리고 가장 큰 게요. 네. 내가 제대로 경제 동향을 판단했다고 가정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요. 네, 네, 네.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은 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흐름에 그렇죠.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네. 가장 큰 저는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전도 잘 못 치고. 그렇죠. 그리고 네. 해외는 진짜 정직한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네. 같으면은요. 네.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전 네, 얘기예요. 네, 네, 네. 예를 들어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네, 네, 네. 9시 반에 보통 지표 발표하는 네. 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9시 반이면 지표 발표하는 거 역으로 가요. 그거 내부자 거래라고 하죠. 네, 내부자. 네. 그 전에 이미 다 끝나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발표한다 그럼 29분 한 45초 50초에 막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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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자기가 생각하고 선취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탁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네. 정보가 전혀 안 쓴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쵸. 투명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종목도 일단 단순하고 딱 네. 몇 종목 없어요. 맞아요. 맨날 하던 것만 하고 공부할 것도 돼요. 네. 그리고 차트만 보면 돼. 차트만 보면 되고 조금 더 단순하다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해외 선물 종목이 좀 뭐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2천만 있었는데 요즘엔 뭐 100, 200만 갖고도 뭐 마이크로 종목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거의 10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좀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주식보다는 선물에서 아, 편하게 되면 훨씬 편해요. 네, 훨씬 더 편하는 것 차트만 같은데 차트만 볼 줄 알면은 그쵸 그쵸 예, 차트만 네. 보고 기준과 원칙만 있고 네, 네. 그러면은 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선물에는 바로 접근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선물하면 일단 네.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레버리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한 만큼 벌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공포감을 갖고 시작한 것 같아요. 주식은 좀 가볍게 시작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보면 주식 하시다 보시다 그리고 그 주식을 20년 동안 하셨는데 네. 혹시 수익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증권회사 안 다니면서 네. 네. 한 게 한 10년 좀 더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 외국인들 주식시장 개방할 때 네네.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정석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게 맞았어요. 저하고 아~ 이익을 많이 봤죠. 아~ 그때 당시에 이익을 많이 봤다가 증권회사 들어와가지고 네. 오히려 손실이 났습니다. 아~ 왜 증권회사에서 아무래도 매매가 네. 좀 잦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차트를 너무 가까이 자주 네, 보면 안 돼. 너무 많이 알면은 네. 늘 강조하듯이 단순해야 돈 번다고 맞아, 맞아, 너무 맞아. 복잡하게 생각하면 네, 네, 네. 생각이 많아지면 효과가 아.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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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증권회사에 있으면은 영업적인 측면을 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네.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좀 손실이 네.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는 됐는데 네. 증권회사 있으면서 한 2억 손해봤어요. 아, 와, 2억. 저는 2억 정보 받고 해서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하고 그 후에 한 거는 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가지고 아. 거의 그냥 용돈 조금 번 정도. 아. 그러면 이제 해외 선물 하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목표를 좀 잡아두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투자도 좀 보수적이고 네, 네. 안정적인 투자를 네.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목표도 소박한 편이에요.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연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네. 때문에 네. 다음 달부터 타면 한 160 정도가 나와요. 네, 네, 네. 이제 5년 연기해가지고 그때 타면 거의 한 190 되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물 해가지고 한 달에 네. 200 정도? 하루에 10만 원에 200 나오거든요. 투자 금액은 지금은 뭐 마이크로로 하고 있지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네. 정도 가지고 해서 네네.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하다가 좀 잘 되면은 네.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네. 대표님도 여행 좋아하시는 와이프하고 노트북 하나 들고 여행 다니면서 네네. 매매하면서 즐거운 좋죠. 마음으로 제가 봤을 때 네. 마이크로 한 개으로도 한 200 정도는 그냥 충분히 네. 할 수 있다 전 보고 대표님 같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그 아까 제가 이게 아마 아까 실력을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시청하시는 네. 분들은 힘들 거려 만만치 않아요. 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하실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거보다 이제 더 잘 돼서 굉장히 어려운 겪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네. 대표님도 뭐 그런 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방송 개설하시고 그랬겠지만 네네. 저도 그런 분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 선물을 네. 접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네. 카톡상으로 리딩하는 그런 사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네네. 되게 그런 사이트 보고 하는 사람들은 편한 분들은 없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에요. 네네. 다급한 분들. 맞습니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막 대여업체라고 하나요? 뭐 50만 원이면 한 대여 들어가는 거. 네네네. 그런 거를 다 연계해가지고 네. 추천하고 그쪽 연결해가지고 네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어떤 애들이냐면 네. 저희를 사칭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와 진짜 대박이 어느 정도냐면 전화도 해보셨잖아요. 네 전화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예 저희 직원 이름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저희 직원 이름이 뭐 홍길동이다. 네. 아 저 골든서퍼 홍길동 팀장이다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냐 이러길래 아 그러면 1644-2144 골든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라면 물어보면 맞잖아 또. 네. 아 그거 있어 하면 맞는 거예요 또. 와 내가 놀랬어요 진짜. 그 뭐지? 보이스피싱 수신. 네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와 그 진짜 심한 건 이제 자기가 골든서퍼를 해가지고 연락한 사람도. 네. 그게 다 선생님이 네. 유명하시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것 좀 아이 너무 심하셨나. 근데 그거 또 넘어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카페에도 올리고 카톡방에 올리고 막 공지 많이 올리거든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네. 대여업체 네. 이용하지 마시고 네, 네. 사실 마이크로 그렇죠. 네, 마이크로로 로셀 같은 경우는 네. 90만 원이면 한 계약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욕심 네. 때문에 그런 건데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욕심이 크면 그만큼 그렇죠. 망할 확률도 많거든요. 저는 마이크로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올려 가셔야지 그게 낫지 않나. 그게 네.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솔직히 50만 갖고 하루에 100만 벌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물론 가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가끔 때문에 그 추억으로 계속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추억이 한번 네. 생기면은요. 네. 이제 자잘한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네. 10만에 돈도 아니고 네, 100만도 돈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애국자세요. 네. 해외 선물이면 달러 네. 벌어드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확확 벌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골든서퍼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분들 많이 나오지 않겠나요? 잘 될 거고 아까 제가 우려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적어도 골든서퍼 네. 와가지고 그거 보시는 네. 분들이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대전에 와서 이제 알려드리긴 했는데 예, 예, 예.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좀 이것저것 알려드리다 보니까 도움이 되셨을지 몰라요. 원래요. 네. 보수는 네네. 길게 얘기 안 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궁금했던 거를 감사합니다.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저는 아직 3단계거든요. 아, 네네네. 곧 4.5단계 가면서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후기도 네. 좀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 거하고 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하여튼 일본 쪽만 좀 더 분석하시고 연구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제 네. 고민거리가 거의 해결된 것 같아요. 왜냐면 딴 건 진짜 제가 받을 게 없었어요. 진짜. 일본만 잘 보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대전에 와서 이제 시청자분과 소통하는 시간 좀 가졌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T10을 가가지고 팔았어 69.1에 막 다 팔았어. 몇 개야 이거? 24개야 다 파신 거예요? 어, 다 팔았어. 뭐, 얼마 수익인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돼. 들어간 단가로 370. 아, 근데 아까 아침에 했는데 몇십이 얼마였죠? 아침에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아, 근데 일단 이번 달 아직 4,000까지 찍었네. 내가 팔 때 네가 사라. 좀 더